우리가 보팅을 하는 이유는 핵심적인 그 보팅을 하는 이유는 퍼블릭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우리 서비스를 이제 그 지키기 위한 핵심 절차기 때문에 보팅을 하는데, 우리가 그러니까 퍼블릭 파이낸싱 관련돼서 보팅을 이제 조작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 그이 전체 커뮤니티가 입는 데미지, 그리고 블록체인 노이즈가 입는 데미지가 그 우리가 얻어야 될 이득보다 훨씬 크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조작했다는 것일 때 전체 비즈니스가 아웃이야, 그냥. 아웃인 것들은 딱 생각이 들잖아요. 그래서 보팅으로 우리가 피플 발생시켰는데 보팅이 조작됐어. 그러면 전체 커뮤니티가 아웃인 상황들을 저희가 왜 만들겠냐는 거죠. 그러니까 일부러 보팅을 조작하는 상황들은 절대 발생할 수가 없다. 저희, 특히 저희가 지금 TTP 같은 경우에 왜 이득이 없기 때문에 저희 손실이 더 크고,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사고나 작은 것들이, 왜냐면 이거 저희가 만든 것도 코드이기 때문에 사고나 내용들이 있을 수 있고,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이제 계속 추가적인 보완을 해나갈 거고,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겠다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하나 더 붙자면, 현재 보팅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인정합니다. 근데 완벽하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려고 여러 가지 기술 스텝들을 가지고 있는데, 그 기술 여정에 있다는 것들도 말씀드리고 싶어요.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. 더.